서울에 사는 서경숙 목사라고 하는 분이 3월 8일 강정 마을에 와서 한판 전쟁을 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좌파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번에 결연하게 가톨릭하고 맞짱을 뜨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주요 언론에서 이게 목사인지 조폭인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선포한다는 포고문의 끝을 보면 8만원짜리 화장품을 팔아먹으려는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좌파들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인데 왜 거기 해군 기지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해군 기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전부 뒤집고 백지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 정권에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 바꾸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93년도에 대양해군 정책에 의해 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대양해군의 전초기지를 제주도에 세우겠다 하고 정책이 결정돼서, 근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어떤 집권 시절 때 이렇게 그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대놓고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종북좌파로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예요.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은. 제주도에서는 지금 우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좌파들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사실은 우파가 굉장히 많은데도 전부 숨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와 좌파 간의 기싸움에서 지금 우파가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요번에 우리가 반드시 기싸움에서 좌파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왜 우파와 좌파를 그렇게 나눠서 싸움을 시킵니까? 지금 강경 사태는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 전 국방부가 만 원짜리 USB를 100만 원에 구입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게시판에 이에 대한 비판의 글을 남겼더니 어떤 분이 왜 종북 좌파는 국가가 추진하는 군납 사업에 사사건건 시비 거냐고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상식과 기본의 문제입니다. 세금 낭비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이곳 강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해군기지 사업은 이중계약서 작성, 설계 오류, 환경영향평가 위반, 문화재법 위반 등을 한 막대한 혈세 낭비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똑바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해군기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사람들 두들겨 패지 말고 세금 낭비되지 않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 목사들이 나서서 좌파와 우파를 갈라서 싸움을 만들어내니 참 한심할 지경이죠. 좌파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8일에 3월 8일 목요일에 우리 전부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 가겠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자기 돈은 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돈 4만 원을 내서 제주도를 같이 가십시다. 이 사람들은 늘상 이렇게 돈 보태주고 도시락 싸서 쥐어주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이야기를 제주도 도민들이 듣고 감격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그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60년 전에 제주도민 학살내려 바다에 넣어왔던 군경톱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저께 제가 제주도를 갔더니 이분들이 얘기가 자기네들이 1500명이 모이겠습니다 그럽니다. 진실이 안 통하고 법과 원칙을 안 지키는 이런 보수단체들은 천명 아니 만명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겁 하나도 없다고. 제주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나서서 여태까지 가톨릭이 반대만 했는데 요번에 결연하게 가톨릭하고 맞짱을 뜨겠습니다.
강정 마을에는 5대 정당 모든 성직자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이 모든 성직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짓밟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정을 원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이걸 강정해서 평화와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카톨릭 대 기독교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설정 구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될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의 대립을 만들어 나간다는 황당한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곳 강정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시고 많은 노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정에 난데없이 서경서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종교 간의 반목을 일으키는 기도회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인으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에서 서경석 목사를 서울광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뉴라이트의 황당한 주장들을 보면서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서경석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목사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순진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까지 똑같은 부끄러운 일에 말려들게 한다는 것 자체는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만 하고 행동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발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잠만 퍼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 영생처럼 중요한 일을 얻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이웃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강도 만난 이웃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강정에 오면 해군을 강도라고 하죠. 해적이라고 해요. 해적. 정확히 맞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오늘 강도 만났습니다. 평화스럽게 살다가 오늘 강도가 나타나서 우리 것을 빼앗고 몸을 만신창에 만들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온 게 아니라 강도를 찾아와요? 강도를 찾아와서 강도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나요? 그 사업을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보기로.